선으로 보내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유전자가 재활성화돼 가지고 본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우리 세포의 변화가 온다. 그 세포의 변질을 질병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세포의 변질은 유전자의 변질 때문이고 그 유전자의 변질은 분명히 환경에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반응하는 유전자의 변화를 적응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 adapt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적응하는 것을 진화의 증거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적응은 그 한 종 안에서만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적응해요. 그래서 이것은 변질될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됐다가 다시 변질될 수도 있고 이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부적 환경이라고 한다. 외부적 환경. 그래서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첫째, 그 환경에는 이러한 외부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환경이 있다? 내면에도 환경이 있다. 최근에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이 외부적 서식지, 외부적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이 상아를 잘라가기 위한 이 밀렵, 그래서 코끼리들이 자, 이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상아가 없으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전혀 외부적 환경의 변화 없이 내면의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유전자군의 변화가 와가지고 결국은 상아 없는 코끼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탄생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혀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유전자 변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저도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뭐 연세의대는 연세대학교 자체가 예수 믿는 학교니까 이놈의 학교가 예수만 안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싶은 때가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엉터리라고 생각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말이 있냐. 내가 도둑질을 한 일도 없는데 도둑놈으로 태어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쭉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지식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조지아 아틀란타에는 에모리 의과대학이라는 미국에서 꽤 괜찮은 의과대학에 속해요.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장미꽃 향기를 맡고,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 장미 향기를 맡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간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동물들도 장미 향기를 맡고 좋아할까요? 네? 자, 우리가 좋은 게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장미 향기는 우리에게 좋아. 개에게도 좋을까요?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좋은 게 개에게 안 좋으면, 그러니까 개도 맛있는 거 좋아하더라고. 맛있다는 게 뭐예요? 냄새예요. 네. 자, 우리가 단맛을 좋아하면 개미도 단맛을 좋아해요. 네. 그게 좋은 거는 좋도록 창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은요, 이 후각이라는 것은, 후각은 동물이 인간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좋다 그러면 동물은 뭐예요? 우와 이렇게 느껴요. 자, 고양이가 들장미 아 뿅 갔어요. 호랑이가 나왔어. 호랑이가 쬐끄만 뭐예요? 아, 네, 클로버 향기. 아, 오랑우탕. 네. 역시 좋은 게 좋아요. 그렇죠? 보세요. 나비나 벌들도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좋은 향기. 이 좋은 것은 다 공통적이에요. 네. 오, 예. 사실 이 수선화인데, 이 수선화 향 별로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향이에요. 우와, 부풀어. 이 양귀비 꽃인데, 이 향이 별로 없거든요. 아, 예, 네. 조랑말, 조, 아, 아, 야, 네, 그러고요, 자. 그리고 개나 고양이들도 사랑 좋아해요, 네요. 네. 하,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크, 사랑에 취해요. 좋은 거는 다 좋아요. 나한테 나쁜 거는 독하고 나쁜 거는 우리 인간에게 나쁜 거는 동물들에게도 뭐예요? 나빠요. 유전자는 꼭 같아요. 그래서 그 에머리 의과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아, 그 조지아가 아틀란타에는 봄 되면 벚꽃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아 벚꽃이 그냥 황홀해요. 저는 벚꽃에 향기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여기도 현관에 딱 나서면 바로 맞은편에 벚꽃이 그냥 쫙 핍니다. 가지가 그냥 치렁치렁. 그래서 가지들 안고, 와, 향기 좋습니다. 이러고. 야, 벚꽃에도 이런 향기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키우는 실험쥐들 있잖아요. 쥐들도 벚꽃 향기를 좋을까 해서 벚꽃 향기를 추출해 가지고 그걸 뿌려주니까 쥐들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변할 수 있는가? 즉, 싫은 것, 좋은 것이 싫어질 수 있는가? 좋은 것인데, 본래는 좋은 것인데 싫어진다면 이거는 우리들의 변질입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용서하고 싶어요? 싫어요? 우리는 변질됐습니다. 용서를 탁 하고 나면 그렇게 기분 좋은데 우리는 용서하려면 억지로 해야 되고 용서하면 더 억울하고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벚꽃 향기를 착 뿌려주면서 쥐들이 막 좋아할 때 갑자기 전기 쇼크를 줬어요. 그리고 또 반복했어요. 그래서 뭐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조건 반사. 그렇죠? 땡 치고 맛있는 거 주고 땡 치고 나중에는 땡 소리는 별로 맛있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나중에 조건 반사 회로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땡 소리만 들어도 그냥 침이 질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건 반사가 될까? 좋아하는 것도 싫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전기 쇼크를 주고 막 고양이를 동원해가지고 막 냥 하고 막 그랬던 쥐들이 막 벚꽃 향기만 나면 어떻게 해요? 기겁을 막 하도록.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 조건 반사를 형성해 놓고 그 다음에는 벚꽃 향기를 뿌려주면 쥐들이 어떻게 하게? 무조건 하고 막 옛날에 그렇게 막 황홀해하던 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동물은 우리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왜?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관찰하려고 한 그것은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벚꽃 향기에 대한 반응이 변할 것인데 그 변할 때 유전자가 변하느냐 그리고 유전자가 변한다면 그 변한 유전자가 그 후대 뭐예요? 유전할 것인가? 그래서 그 후세대가 그 새끼들이 벚꽃 향기를 맡으면 즐겁을 하는 반응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벚꽃 향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벚꽃 향기 한 번도 맡아본 적도 없는데 그걸 뿌려주면 여러분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벚꽃 향기가 좋다가 두려워하게 된 수컷의 유전자를 검사하니까 유전자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환경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면에 벚꽃 향기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그 두려움증이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수컷하고 유전자가 변질된 수컷하고 그 다음에 암컷 건강한 암컷
벚꽃 향기가 전혀 안 들어온 정상적인 암컷하고 이제 부부가 되게 해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들에게, 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거기다 벚꽃 향기를 쫙 뿌려주니 어떻게 됐게? 새끼들 놀라운 발견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저는 한국 여성들이 뱀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미국 가도 뱀 무서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미국 여자 안 무서워요. 여자애들이 학교가 다니면서 뱀 주머니에 넣고 그 말만 해도 벌써 막 질색팔색하네. 왜 그래요? 남이 뱀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데 그럼 막 유전자가 막 벌써 이러잖아. 유전자는 철저히 내 내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자가면역성 질병의 핵심입니다. 예. 자, 자가면역성 병이란 게, 질병이란 게 뭐냐 하면, 우리 이 면역 체계의 변질입니다. 자, 우리 몸에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곰팡이가 들어온다, 또 암세포가 생긴다 하면 그것들을 죽이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그런 죽이는 물질, 그것들을 파괴해서 공격해서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소위 면역 물질들을, 각종 면역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면역 물질. 그래서 면역 물질은 이게 공격성이고 파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물질이 생산되는 경우는 반드시 파괴해야 될, 죽여버려야 될 대상이 생겼을 때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면역 물질이 나 자신을 향하여 생산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본래 인간이 정상적으로는 면역 물질은 자가가 아니고 무슨가예요? 타가입니다. 타가 들어올 때, 나 아닌 타가 들어올 때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자, 나, 나를 보호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T세포의, 이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자, 암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변질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몸에 만약 암세포가 생긴다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면역세포,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얀 동글동글한 암세포들은, 이 암세포, T세포, 즉, 면역세포들은 이 큼직한 이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도록 유전자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암 환자들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소위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이 중단되었을 뿐입니다. 변질되지는 않았어요. 작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 작동만 재작동할 수 있도록 무엇을 공급해주면 돼요? 그 에너지, 그 생명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로 유전자가 다시, 자, 이렇게 꺼져버렸던 유전자가 다시 켜졌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하면 결국은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동글동글한 T세포들은 결국 속에 유전자가 켜져서 이 또 활성화돼서 이렇게 돼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데 자가 면역성 질병은 이 T세포가 T세포에 이 면역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유전자의 변질이 와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공격해서 병이 생기는 그런 질병들을 총칭해서 자가 면역성 질병. 그래서 영어로는 autoimmune disease라고 합니다. auto 자가 immune 면역. 네, autoimmune. 왜 나의 정상적으로 작동하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예? 아, 그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 대학생 있잖아. 어? 안 보이네. 안 보여. 괜찮아요. 놔주세요. 그 친구는 강의를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강의를 듣고 내용을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방에서 뭐 들으라 그러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자가 면역성 대장, 자기 자신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장을 공격해요. 그래서 소장을 공격하면 우리가 크론스 질병이라고 부르고, 대장을 공격하면, 소위 얼스레이티브, 즉,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부르고, 또 그 변질된 T세포가 콩팥을 공격하면 신부전증이고, 이제 폐를 공격하면 우리 방금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인데 폐를 공격하면 소위 폐섬유화증이라는 간을 공격하면 간섬유화증. 섬유화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T세포가 그 본래 세포를 간세포 또는 폐세포, 콩팥세포를 공격하면 그 콩팥세포, 간세포, 폐세포가 죽어요. 죽으면 그 죽은 세포들을 제거해내고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섬유세포들이 와서 섬유질을 생산해가지고 그 공간을 메꾸어줍니다. 그러니까 섬유화가 되는 거지. 섬유세포가 와서 섬유질을 생산해서 섬유화시킨. 섬유화시킨다는 말은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지만 쉬운 말로 하면 흉터가 생긴다 이 말. 그래서 우리도 이게 피부가 손상되면 섬유세포들이 와서 흉터를 만들어. 닦지가 않고 나중에 닦지를 떼고 나면 뭐가 남아요? 흉터. 그게 바로 섬유세포가 와서 흉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간경화증, 자가면역성 간경화증이다. 그러면 변질된 나의 T세포가 와서 내 간에 와서 간세포를 죽여. 간세포를 공격해요. 간세포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병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병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내 변질된 T세포가 내 눈물샘을 공격하면 안구건조증, 눈물이 생산이 잘한다. 침샘을 공격하면 구강건조증, 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뭐,
각종 질병들이 많아요. 자, 신경계통을 공격하면, 예를 들어서 파킨슨 질병. 이 파킨슨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유연성이 없어집니다. 내 동작에도 움직임에도 유연성이 없어지고, 저는 강의할 때 보면 유연성이 참 좋죠. 그리고 스트레칭 할 때도 보면 유연성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 잘 했어요? 예. 네, 상당히 오래 하시던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어지고 뻣뻣해집니다. 즉, 굳어져요. 그래서, 걷는 것도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부드럽게 걷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 패션쇼 할 때 가보면, 그 아름다운 모델들이 어떻게 걷습니까? 근데, 이제, 파킨슨 질병은 이게 안 걸어져요. 굳어가지고, 유연한 동작이 안 나와. 그러면서, 또, 유연한 마음도 자꾸 굳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웃음이 없어지고, 이렇게 부드러움이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까?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기능 항진증 이게 돼가지고, 예, 네. 그래서 갑상선을 뭐 수술한다든가 뭐, 그래서 이런 병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병도 자가 면역성 질병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은 분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병도 자가 면역성 질병. 전에 제가 알레르기로 보시는데 알레르기 병하고 자가 면역성 질병은 좀 달라요. 알레르기는 환경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T세포에 이 면역세포 유전자가 변질된 건 아니에요. 그건 T세포가 약화된 상태. 약해 면역력이 저항력이 약해지면 외부에 대한 즉 별로 유익하지 않는 환경이 될 때는 내가 과잉 반응, 과잉 보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알레르기고. 그래서 그것도 그런 병도 암이나 꼭 같아요. 면역 세포들이 다시 강해지면 그 암도 없어지고 알레르기도 없어지고 그래. 예? 아 탈모, 예 원형 탈모증, 예 그 자가 면역성 질병입니다. 예. 그래서 변질된 T 세포들이 올라가서 이게 머리 뿌리 있잖아요. 목은 세포랍니다. 목은 세포를 다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박혀있지 못하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런 거 다 자가면역.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형적인 자가면역병이에요. 제일 자가면역병 중에 흔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 백납병이란 게 있죠. 그렇죠? 마이클 잭슨. 그것도 변질된 T세포가 이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피부 세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세포들만 공격해서 그 특정 부위에 원형 탈모증도 특정 부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떤 피부의 특정 부위에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세포들을 공격해서 죽어버리면 그 부위는 색소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하얘져 버리는 거죠. 마이클 잭슨은 아마 피부가 휘어지기를 되게 원했는지도 몰라요. 또 무슨 병? 네? 기관지 확장증은 아니에요. 예? 그건 전혀 아니고. 무릎 관절염. 예? 무릎 관절.
무릎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예. 예?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과 관절 접한 부위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이고, 예? 동풍도 아니에요. 예. 예? 예? 손의 위축증, 자가 면역병입니다. 예. 예. 뇌를 공격해서. 자, 이제 고정도 하고. 자,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질병은 결국 그 원인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병인데, 유전자가 변질되면 성질이 변한다. 세포의 성질이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T세포, 면역세포의 성질이 변했다. 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했다. 그래서 어느 부위, 나의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현대의학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을 치유하려면 첫째, 뭐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죠.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은 뭐의 원인이에요? 내 T세포 속에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왜 비정상적으로 변질이 됐냐라는 그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치유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불행하게도 그 원인을 모른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현대의학은 많은 병들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있느냐 하면,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새로운 발견은 현대의학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가 환경에 의하여 어떻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가 면역병이 왜 생겼겠느냐? 여기에 적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가 면역병에 걸렸을 때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게? T세포 죽여라 이거예요. T세포 죽여라. T세포 죽이는 약을 무슨 약이라고 불러요? 면역 억제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면역 억제제는 첫째, 이 면역세포들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자, 박테리아가 들어온다. 그러면 박테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염증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막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게 막, 그게 붓고, 막 이런, 그리고 아프고, 열이 나고 하는 그걸 염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증 그 자체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누가 일으켜요? 우리 면역세포들이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 병균이나 바이러스들을 굉장히 뭐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면역 물질을 생산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얘기인데, 지금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자꾸 너무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도 안 들어왔는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들어오지 뭐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괜히 쓸데없이 아무 별 이유 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갑상선? 가만히 있는 갑상선, 가만히 있는 콩팥, 가만히 있는 뭐요? 관절 조직을 공격하는가? 이것이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해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T세포가 범인이니까 이 범인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억제하고 이 갑상선이나 콩팥에 가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꾸 억제하고 죽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 면역 억제제는 항 염증,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무슨 제라고 불러요? 소염제라고 부릅니다. 염증을 꺼버리는 소염제. 그게 이제 아스피린이나 뭐 이런 소염제가 많아요. 근데 이런 소염제는 본질적으로 면역 세포들을 어떻게 활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 소염제, 그 항염증제, 소염제. 그 다음에 진짜로 면역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 면역 억제제는 스테로이드제, 그렇죠? 코티손, 계통, 프레드니손, 메드롤 이런 약들 이런 먹으면 면역이 억제돼요. T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럼 빨리 쉽게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같은 게 있습니다. 항암제라는 그 자체가 암세포라는 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세포도 세포니까. 그럼 아예 이 세포들을 죽이자. 그래서 옛날에 그 백혈병에 쓰는 항암제는 백혈구들을 죽이니까 T세포도 백혈구들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항암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을 지금 현재로서는 자가 면역성 질병의 치료에 사용하고 있고, 이런 치료는 원인 치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약 끊으면 또 나빠지고 약 먹으면 또 약 부작용 때문에 괴롭고, 예, 이러한 즉 끝없는 전쟁이에요. 소모전이에요. 소모전.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자꾸 면역력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예, 점점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국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러한 면역력도 약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런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경우 암 발생률은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타트에서는 원인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원인을.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자, 내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뭡니까? 생각, 뜻.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자, 그래서 뉴스타트의 근간 이론. 자, 합니다. 다시, 이게 여러 번 앞으로도 반복할 테니까. 뉴스타트는 유전자에 초점을 맞춘다. 유전자. 유전자는 가장 직접적으로 무엇에 반응한다? 전자파에 반응한다.
유전자가 전자파에 반응한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고 생체에 전자파가 있다. Bio electromagnetic wave. 생체 전자파가 있다. 이 생체 전자파가 좋은 부드러운 알파파 계통일 때 가장 우리 유전자는 좋은 내면적 환경에. 그래서 유전자가 정상화되기가 쉽다. 생체 전자파는 무엇으로 영향을 받는다? 뇌파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좋은 부드러운 이런 알파파일 때 유전자는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어떤 파? 베타파. 이런 파가 오면 유전자는 점점 변질돼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몸은 실제로 전기 제품이나 다름이 없다. 전기로 생체 전자파로 유전자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뇌파는 뇌에서 형성된다. 뇌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다? 뜻이다. 자, 여러분, 호랑이가 그 향기가 들어가니. 좋은 뜻이 아니에요. 좋다. 그러면 기뻐져요. 왜 기뻐져? 좋은 뜻은 뇌파를 바꿉니다. 아시겠죠? 나쁜 소식이 들리면 뇌파가 직통으로 변질돼요. 전화가 탁 걸려오는데, 뭐? 뇌파가 직통으로 변합니다. 유전자는 그 뇌파가 바뀌자 말자. 유전자의 반응, 유전자는 그 나쁜 뇌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 그렇죠? 좋은 뜻은 우리가, 그러니까 뜻이 뭐를 바꾸니까? 뇌파를 바꾸니까 뜻 안에 뭐가 있는 거다? 에너지가 있는 거다. 뇌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뇌파라는 그 자체가 전자파이기 때문에 전자파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더 강한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 나쁜 뜻, 자 부정적인 뜻은 자꾸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자꾸 짜증을 낸다. 이럴 때는 자기를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을 가만 보면 내 T세포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일상생활에서 내 자신이 자꾸 나한테 그러고 있을 때 그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 그게 뭐 누구나 우리가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부정적이 될 수 있는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게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자꾸 좋지 않은 negative 그렇죠. positive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자꾸 내 생각이 쏠릴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이 사람은 나를 자기를 자꾸 뭐요 공격하고 있는 거야 무선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이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여성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성들도 물론 자가면역에 걸립니다. 저도 관절염, 류마티즘 관절염으로 오래 고생을 했어요.
뉴스타트 하기 전에. 저는 참, 제 주위 사람들이 상구는 정말 뭐예요? 정직하고 착하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런데 제 마음 속에는 조금, 여러분, 학교 다니다 보면 조금 바보 같은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 저 바보 같은 새끼. 이제 그 속에는 그런데 겉으로는 뭐예요? 아, 나타나려고. 참 착한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구박을 하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시어머니 욕도 좀 하고, 그러려니까 자기는 착한 애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자꾸 뭐예요? 자꾸 눌러야 돼. 그래서 여성들 중에 자가 면역병에 잘 걸리는 여성들은 이렇게 내성적이고, 막, 그냥, 여러분, 어떤 여자들은 막, 생각 떠오른 대로 뭐예요? 막 나팔 막 나가? 와, 뭐, 막, 그렇죠. 그리고 막, 공격하고 싶으면 막 언제든지 막 지체 없이 공격하고, 여자들은 그렇게 심한 말을 해놓고, 하나도 안 심한 거 한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의 가슴에는 뭐가 꽂혔는데, 비수가 꽂혀가지고, 하는데. 왜 그래요? 좀 물어봅시다. 왜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요, 참아 하고 싶은 말을 못 합니다. 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 해버리면 금방 드러눕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누라 아플까봐 못 해. 근데 왜 여자들은 남편 아프라 그래요? 하여튼 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사는 빼놓고 그래. 네, 아직 빼. 네. 목사님. 네. 악취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악취 아닌 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은근히 또 뭐 꿈 깨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 시어머니가 맨날 뭐 게을러다느니 뭐 그런데 이걸 꼭 참고 살아갈래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면 자연히 무슨 생각이 나요? 아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막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저도 남자로서 내성적인 자가 면역 타입이에요. 제 타입이.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라가 많아지고 표현이 좀 자유로워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들 다 났어요. 지금 관절염도 없고 다 없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를 콱 받고 이제 또 콱 참고, 근데 이런 병들 제일 잘 걸리는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야. 목사님 사모님들은 착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뭐 안 돼. 그런데 이제 이런 내면에 그 마음의 문제가 없어도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잘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이런 자가면역병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일을 위하여 뭐요? 너무 그냥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러니까 이 T세포 쪽에서 볼 때는 면역세포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죽으려고 용을 쓰는 모양이다. 자,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도 너무너무 지금 막 과로 상태야. 그래서 그, 막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 성격이 외향적이라도 막 1등을 하고 싶어. 그래서 막 잠도 안 자고 막 공부하고 막 1등 해야 돼. 그러면 자기를 너무 1등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뭐를 안 하는 겁니까? 뉴 스타트 원칙에서 절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항상 무선적이라야 되는데 긍정적이라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자꾸 몰아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유전자는 이러한 내면적 환경에 확실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T세포, 면역세포들은 특히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이 T세포는 상당히 혈관 안에서 피에 섞여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과학자들이 T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이 T세포는 마치 뇌세포처럼 행동하는 왜? 뇌세포하고 관계가 너무나 밀접해.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해. 그래서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거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그림 도표가 있어요. 보여드리면 이 세포를 아주 기계 공학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T세포, T세포 표면, 세포막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포핵입니다. 자, 세포핵입니다. 세포핵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아, 유전자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뉴클리우스, 세포핵입니다. 세포핵 안에 유전자 DNA가 있어. DNA를 실 같이 있는 거. 많은 유전자 DNA. 자 여기 보니까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 Activated 됐다. Activated 됐다는 말은 꺼져 있던 유전자 비활성화되었던 유전자가 활성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냐 하면 암세포 죽이는 면역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여기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어요. 자, 켜졌는데 뭐가 와서 켜요? 네, 이게 파동입니다. 생체 전자파예요. 특정한 파동이 특정한 유전자와 주파수가 맞아. 그 탁 와서 꺼져 있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그때 이 유전자가 뭐를 생산하느냐? 이런 특별한 물질들을 생산합니다. 이 물질들이 바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세포는 어떻게 이 신호, 생체 전자파의 신호를 어디서 받느냐?
이거를 한번 거꾸로 추적해서 가보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봤느냐 하면 세포 바깥에서부터 세포 바깥에서 이 빨간색 분자 물질이 그 특정한 주파수를 주파수를 가지고 와서 이 T 세포의 표면에 소위 수용체 리셉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용체에 와서 이 물질이 딱 붙으면 이 수용체는 다 꺼져 있어요, 지금. 까맣죠? 이 수용체는 지금 켜졌습니다. 왜? 그 어떤 물질이 와서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이 수용체로부터 특정한 주파수의 신호가 세포 핵으로 가서 유전자에까지 가도록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신호 전달 체계라고 그래요. Signal Transduction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쭉 가서 이것이 갈수록 증폭이 돼. 증폭이 돼서 결국 특정한 유전자, 특정한 주파수를 기다리고 있는 특정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이 특정한 유전자가 생산해야 될 이런 물질을 생산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물질은 어디서 왔냐? 이 빨간색 물질은. 빨간색 물질은 바로 이 뇌입니다. 이게 뇌에서 이 빨간색 물질을 생산합니다. 생산해서 결국 혈액 속으로 보내면 T세포들이 그 수용체를 막 쉽게 얘기하면 막 안테나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로 이 전자파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유전자가 그 신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T세포는 이 뇌세포가 보내는 뇌세포에서 생산되는 이런 이런 소위 메신저 몰레큘 신호 분자라고 부르는데 그것에 아주 예민하게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T세포라는 세포는 그 표면을 검사해보면 안테나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다 어디서 생산되는 물질? 뇌에서 생산.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 T세포라는 세포는, 면역세포는 피 속에 돌아다니는 뇌의 쪼가리들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할 만큼 이 면역, 뇌와 면역체계는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가 면역병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자가 면역병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뇌에서 이게 신호, 그렇지 나쁜 신호를 보내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보내 부정적 신호. 를 너무 많이 보내야 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면 나는 또 뭐예요? 막 과로하고 나를 몰아칠 때 그게 나쁜 신호가 되었어. 신호란 것은 결국 뭐를 전달하는 거예요?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쉽게 여러분께 재밌게 표현해 드리면 내가 막 과로한다든가 막 어떤 사람은 막 그 예를 들어서 이 마라톤 선수들은 면역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왜?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운동이 과해. 그건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거는 맨 처음 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자기에게 너무나 고통이 되는 것을 빨리 가서 전달해야지. 1등을 해야지. 기록을, 신기록을 세워야지. 이런 모든 우리들의 욕심들이
예. 욕심들이. 예. 내가 빨리 연구를 해서 뭐예요? 빨리 논문을 써서 빨리 논문집에 해가지고 빨리 통과돼서 이제 그러면 이야 이런 멋있는 논문이야. 그거를 위해서 내가 밤잠을 뭐예요? 자지 않고 너무너무 과로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호가 너무 많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T세포들이 모여서 아마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조인님이 자꾸 죽으려고 그러는데 좀 협조해 드리자, 우리. 그래서, 오케이. 되면, 간을 공격하고, 그래서, 충실하게, 열심히, 예? 목사님이 이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너무 일을 뭐요? 너무 자 과로. 그럴 때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뭐예요? 내 건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더 뭐요? 더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이런 자가면역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착하고 왜 싸우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에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자가면역병 하나도 안 걸려. 그리고 확 털어버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제가 이제 뉴 스타트 배워서 확 털 줄을, 터는 걸 배웠지. 아, 한마디 들으면 뭐요? 그래도 착했거든.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왜 자가 면역병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네. 네, 갑니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 내면의 환경이기 때문에, 나의 내면의 환경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한, T세포는 지속적으로 T세포도 수명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골수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그 새롭게 태어난 T세포들이 이런 내면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변질이 안 된다면 저절로 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지금 여러분이 회복 얘기, 우리 회복 얘기에 그 홈페이지 회복 얘기 들어가 보면, 이 자가면역성 질병 중에 제일 심각한 병이 루푸스라는 병입니다. 루푸스. 루푸스는 이 T세포가 우리 몸 전체, 전신에 모세혈관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뇌에도 모세혈관이 많은데 뇌에 루푸스가 걸리면 큰일이에요. 그리고 콩팥, 그래서 전신적으로 오는. 대개 뭐 한 기관에만 폐면 폐고 간이면 간이고 관절이면 관절이고 콩팥이면 콩팥인데 전신적으로는 루푸스가 되었어요. 그 이분이 루푸스가 다 회복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의 변화가 내면과 그 다음에 나의 생활 습관에 뭐예요?
변화가 확실하게 오면 다시 생성되고 있는 T세포, 또 이미 변질된 T세포의 유전자일지라도 나의 유전자는 다시 돌아갈 수 뭐예요? 있으니까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화가 돼버리면 더 이상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안 하면 공격을 받아서 병이 생겼던 기관들이 재생을 하게 돼 있어요. 공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공격받은 기관들이 재생을 못 해.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 원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T세포가 정상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T세포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한다.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절대로 재생이, 손상받은 기관이 재생을 뭐요? 하지 않는다. 그런 병원에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서 의사할 때 환자들한테 맨날 하는 말, 안 난다고 그래. 의학적으로 안 나요. 왜? 의학적으로는 이 원인을 내면의 원인이 내면적 요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증세 치료만 할 뿐이에요. 증세 치료 해봐야 점점 몸 자체가 약해져. 왜? 면역이 억제되는 거니까. 약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면역을 정상화시키는 길이 바로 무엇이다? 왜 우물우물해요? 왜? 어? 그렇죠? 자, 삐뚤어진,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무엇이다? 좋은 생체 전자파, 알파파다. 그렇죠? 알파파는 뇌파. 네, 무슨 뜻이 들어올 때? 아, 진실이 들어올 때. 아,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 희망이 드디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을 때. 뭐 의사가 안 난다니까 안 나는 거야.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한 절대로 T세포는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쉽게 나으려면 아주 쉽게 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미정씨라는 분은 여자 간호사인데, 여러분 회복 얘기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은 두 가지 자가면역병, 루푸스라는 최고로 최악의 자가면역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ulcerative colitis라는 그 병, 그 다음에 암 중에 임파암이라는 이 세 가지 병을 뉴스타트로 세 가지가 다, 왜? 변질된 유전자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 완전히 치유받고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변질된 T세포가, T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점점 고파집니다.